네 번째 에피소드는 Multiply and Divide Radicals입니다. 프로덕트 룰은 이렇게 보는 이 공식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s root of b 곱하기 m's root of d는 m's root of bd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건 다 2가 생략돼 있잖아. 앞에 스퀘어 루트죠. 그래서 14 곱하기 6 84고 이것은 다시 4 곱하기 21로 될 수가 있고 4는 빠져나올 수가 있죠. 2의 스퀘어 제곱이 돼서 빠져나오고 나머지 21이 남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 큐브 루트죠. 큐빅 루트입니다. 큐빅 루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것도 18과 10을 곱해서 270이 나오게 되고 이건 27 곱하기 10이 되고 27은 3의 3승이니까 3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포일이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 같은 화면과 같이 숫자는 숫자끼리 그리고 루트 내의 값은 루트 내의 값끼리 수로 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60은 다시 4 곱하기 15가 되고 90은 9 곱하기 10이 되어서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으로서 빠져나와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포일이죠.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면 이렇게 풀리어 이렇게 쭉 나열되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다시 50은 25 곱하기 2고 30은 3 곱하기 10인데 아니면 5 곱하기 6이거나 근데 그거 5거나 6이나 뭐 3이나 10이나 별 쓸모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둡니다. 18은 9 곱하기 2에서 9가 3의 제곱으로서 떨어져 나오고 25는 5의 제곱으로서 떨어져 나와서 결과적으로 루트 30과 루트 2 두 종류만 남게 되죠. 그래서 같은 것끼리 뭉쳐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quotient rule은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m's root of d 분의 m's root of b는 m's root of d 분의 b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겁니다. 뭐 다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이것은 cubic root of 2는 cubic root of 108과 같죠. 8이 같다는 것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을 그냥 그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20분의 15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떼낸 다음에 20분의 15는 4분의 3으로 되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 녀석을 떼가지고 넣으면 이거는 루트 54가 되죠. 루트 54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3의 3승이니까 3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죠. 4분의 9 그리고 큐빅 루트 오브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는 것은 밑에 부분을 분모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정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루트 5분의 루트 6은 어떻게 되죠? 여기 루트 5로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위에도 루트 5로 곱해주면 5가 빠져나오고 정수가 되고 위에만 루트가 남아있습니다. 폴스 루트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폴스 루트에다가 2의 3승을 곱해주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곱해져서 2의 4승이 나오죠. 그래서 2의 4승이 되면 앞에 4와 뒤에 4가 같이 떨어져 나가고 2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모에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겠죠. 분자에 곱해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폴스 루트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 맛으로 곱해주면 되죠. 11과 8을 곱해주니까 88이 나왔습니다. 다음 열어볼까요? 이건 5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5의 제곱을 바꿔줄 수가 있죠. 여기다가 루트 5를 곱해주면 아니죠. 큐빅 루트 오버 5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겁니다. 큐빅이면 큐빅끼리 펄스 루트면 펄스 루트 피프스 루트면 피프스 루트끼리 수를 곱해줘야 되죠. 분자에 분모에 곱해주니까 분자에도 곱해주고 얘는 이제 5로 정수 5로 사이언스 5로 빠져나오고 위에 부분은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12분의 6이 2분의 1로 바뀔 수가 있고 22분의 14는 11분의 7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단계가 바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루트 22분의 루트 14를 루트 22분의 14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루트 11분의 7이 됐죠. 그걸 다시 루트 11분의 루트 7로 바꿔준 거죠. 두 단계로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루트 11을 곱해주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었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굉장히 안에 variable 변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죠? 먼저 이 녀석 두 개를 합쳐주는 거죠. 합쳐주면은 x의 경우는 3-1을 해서 x2가 남을 거고 y는 4-6 하니까 -2가 남게 되겠죠. 마이너스2가 남는다는 것은 분모에 y2가 남는단 말입니다. z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 오타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죠? 그죠?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얘들이 다 빠져나오겠느냐는 거죠? 일단 5의 3승을 곱해줘야 되고 그리고 y의 2니까 y의 스퀘어니까 마찬가지 y2를 곱해주고 z는 이미 3승이 있으니까 z만 한번 곱해주면 z의 4승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분모에 곱해주고 분자에 곱해줘서 일단 분모는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빠져나왔고 그리고 대신에 분자가 엄청 뭐가 길어졌죠. 얘네를 좀 어떻게 손봤으면 좋겠는데 손볼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기초해서 연습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